명동 성당 앞 내리막길. 크리스마스 이브에는 매년 많은 인파가 몰리는 대표적인 장소입니다. 쇼핑 가게가 몰려 있는 명동 거리도 유동 인구에 대한 안전 대책이 필요한 곳입니다. 이에 중구는 울퉁불퉁한 도로를 평탄하는 작업을 연말 연시를 앞두고 진행했습니다. 여기에 민간에서도 통 큰 결정이 나왔습니다. 명동 노점들이 크리스마스 이브에 휴업을 하고 올해 마지막 날인 31일에는 감축 운영에 들어갑니다. 인파가 몰리는 명동 거리의 보행로가 좁아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진 겁니다. 저희가 솔직히 코로나로 인해서 3년 동안 너무 힘들었는데 크리스마스 이브날 큰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시민들 안전을 위해서 장사를 쉬기로 결정하게 된 게 자발적으로 휴업하는 노점은 362개소에 달합니다. 우리 상인들의 그 참 안전을 위한 일종의 희생이죠. 거기에 굉장히 감사한 마음을 갖고 또 안전을 확보할 수 있게 돼서 나름대로 노력한 성과가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휴업 당일 노점상 25명과 구청 직원 25명이 함께 순찰을 돌며 안전사고를 예방합니다. 폭죽 사용과 명동성당 일대 임시 노점을 단속합니다.